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라오스 인민군 총참모장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29일 산야학 폼비안 총참모장이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이용호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 공화국 북반부 여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남조선인민들은 여성들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는 역량으로 키워주신 절세위인들을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문학평론가 김재용은 동료들에게 이북에서는 이미 해방 후에 발포된 남녀평등권 법령에 의해서 여성들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북은 정말로 여성들의 낙원 행복의 요람이라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여성인권연구회 간사 정명숙은 글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역사의 한쪽 수레바퀴로 규정해 주시고 그들을 사회발전과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로 내세워주신 김일성 주석님의 따뜻한 햇빛은 김정일 장군님에 의해 오늘 그대로 비춰지고 있다고 썼으며 서울의 한 여성 노동자는 우리 이남의 여성들도 이북의 여성들처럼 김정일 장군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인간의 자주적 권리와 존엄을 당당히 행사하고 참다운 삶을 누려야 한다고 절절히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65돌을 뜻깊게 맞이한 온 나라 여성들과 함께 여맹중앙위원회 일꾼들은 우리 여성들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워주신 백두산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의 주체적인 여성해방 사상과 따뜻한 사랑 속에서 남녀평등권 문제가 하나의 주요 법령으로 발표된 지도 65년이 됩니다. 그 궁지 높은 65년사는 우리 여성들이 수천 년을 두고 내려오던 정치적 무권리와 봉건의 질곡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새 생활 창조의 웃음소리 높이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당당히 떠밀어 나가는 주력군으로 감 높은 삶의 향유사로 자랑 떨쳐온 빛나는 연대기입니다. 수많은 여성 대의원들과 여성 영웅들 또 가는 곳마다에서 태어나는 혁명적 군인 가정들을 비롯해서 정말 그 꺼불수록 끝이 없이 여성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새겨지는 조선 여성들이 행복한 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여성 전중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오보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이 사랑과 믿음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참모습입니다. 장대째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을 찾아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65돌을 맞는 여맹 일꾼들과 여맹원들이 30일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가장 혁명적이며 독창적인 여성해방 법령을 마련해 주시고 여성들이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힘있게 밀고 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이들은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65돌을 맞으며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이 30일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모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의 동상을 찾아 경모의 종을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태양의 햇발이 되시어 우리나라 여성운동 발전에 특출한 공헌을 하시었으며 김일성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안아 키우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 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며 이들은 그의 동상에 화환과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드렸습니다.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65돌 기념 전국 여맹예술서적 종합공연이 30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최룡의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여맹일꾼들과 평양시내 여성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합창 여성의 노래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서 출연자들은 다채로운 종목들을 통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평등권 법령을 발포하시어 우리 여성들을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어버이 수령님과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워주고 존중해주도록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창군님에 대한 다없는 감사의 마음을 절절히 노래했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창군님의 선군 혁명 용도를 충직하게 받도록 강성국가건설위업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여성혁명가로 더욱 옥색에 준비해갈 결의들을 다졌습니다. 뜻깊은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기념일을 맞이한 온 나라 여성들은 우리 당의 선군 용도를 충직하게 받도록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해갈 드높은 결의로 가슴 불태우고 있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평범한 대성과학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용광의 시각이 저에게 차려질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올해 1월 우리 분원을 찾아주신 아버지 장군님께서는 자그마한 저희 연구 성과도 그토록 감높이 평가해 주시고 이렇게 온 나라에 내세워 주셨습니다. 저는 이 남다른 용의와 궁지를 언제나 가슴 깊이 새기고 어떻게 하나 맡고 있는 연구 과제를 꼭 성공하여 선군 시대의 유성과학자의 본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을 혁명의 한쪽 수리바퀴를 떠밀고 나가는 주인으로 내세워준 고마운 사회주의 우리 제도가 있게 평범한 노동자의 자식인 저도 오늘은 이렇게 한계 공장을 책임진 일꾼으로 자라나 인간의 참된 삶과 행복을 마음껏 누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장 안에 전체 여성들은 경애하는 창군님을 모신 고마운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빛내어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65달을 맞는 사리원 방직공장의 여성들도 강성국가 건설의 한 사람같이 떨쳐나 나라의 주인, 공장의 주인으로서의 존엄과 용의를 빛내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우리 여성들이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박사로, 노력영웅으로, 최고인민의 대의원으로 자라났습니까? 저도 고마운 우리 제도의 품 속에서 공장의 주인으로 나라의 정사를 의논하는 최고인민의 대의원으로 자라났습니다.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장의 여성들은 고마운 우리 당의 인민적 시책이 더욱 큰 은혜를 내게 할 불같은 일념을 안고 천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용전과수농장, 덕성과수농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 과일군, 고산과수농장 사이의 사회주의 경쟁을 선포하는 모임이 29일 대동강 과수종합농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최룡의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농업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창군님의 말씀을 최룡의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사회주의 경쟁 요강이 발표된 데 이어서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창군님의 사랑 속에 김일성 민족의 만년체부로 일떠선 과일 생산 기지들을 잘 활용해서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평양 서안 국제항로에 의한 중국 관광단 성원들이 30일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만경대 고향집을 찾은 관광단 성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혁명 역사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 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관되어 있는 사정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봤습니다. 이들은 만경대 옛집 방문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感觉非常好感觉到这种自然氛围感觉到朝鲜人民特别热爱生活 感觉到领袖的家乡有领袖的风采，非常漂亮。我看到了领袖的祖辈，领袖的亲人，尽管是领袖，但他们的亲人依然作为一个朝鲜人，人民做自己普通的事情，做自己应该做的事情，做出了一个 人民群众的榜样，让大家学习，让大家敬仰，让大家爱慕。 평양 서안 국제항로에 의한 중국 관광단 성원들은 이어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참관했습니다.
관광단 성원들은 미제의 무장 간첩선 푸이블로 호가 주체 57일 1968년 1월 우리나라 용해 깊이 침입해서 정탐 행위를 감행하다가 용적 조선인민군 해군의 자위적 조치에 의해서 나포된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간첩선의 정체를 보여주는 무장 장비들, 변신실을 비롯한 정탐 설비들을 주의 깊게 돌아봤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제976호. 최근 일본 반동들이 남조선 유격기의 독도 상공 시험 비행을 걸거들며 항인이 뭐니하고 소동을 피우면서 일본 공무원들의 남조선 유격기 이용 금지 조치를 취하고 지어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까지 강행하려 하고 있어 남조선인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조선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정당들은 남조선 주재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일본의 독도 강탈 야망을 단호히 규탄 배격해 나서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 당국자들은 일본과의 분쟁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느니 조용한 외견이 유감이니 스스로 자제니 하며 극히 소극적으로 대하는가 하면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관광으로 묘사하면서 각계층의 반일 기운을 무마해보려 하고 있다. 일본 반동들의 이번 망동은 우리 민족 고유의 영토인 울릉도와 독도를 차지해보려는 영토 강탈 야망을 다시금 전면에 드러낸 것으로서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될 민족의 중대 문제이다. 일본 반동들이 강도적인 독도 영유권을 내들고 더욱더 날치고 있는 것은 남조선 현 보수 집권 세력의 대일구력 외교가 초래한 후과이다. 남조선 보수패당은 일본 반동들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저들의 영토로 표기하고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날강도적인 행위를 할 때마다 그에 대해 한 번도 문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 수상이 소중학교 사회과목에 대한 신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 관련 내용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을 때에는 지금은 곤란하니 기다려달라고 애걸하고 남조선 해양연구원이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명칭에서 독도라는 표기를 빼려고 시도하였다. 남조선 현집권 세력의 대일굴종 자세와 친일 4대 매국 행위로 하여 오늘 일본 반동들은 독도를 제집 안방처럼 드나들며 현지에서 영토 야망을 더욱 드러내려는 횡포무도한 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역적 배당이 일본 반동들의 영토 강탈 책동에 어정쩡하게 대하고 있는 것은 일본과의 갈등을 피하고 반공화국 공조에 더욱더 매달려보려는 흉심으로부터 초래된 것이기도 하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의 현보수 패당이야말로 민족의 영토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동족대결의 피눈이 되어 날뛰는 가장 추악한 4대 매국노 희세의 반통일분자들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온 겨울에는 남조선 반역도당에 의해 우리 민족의 영토가 침해당하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이 유린당하는 것을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온 결에는 외세에 아부굴종하며 반민족적 행위를 일삼는 괴뢰 역적 패당의 죄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민족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반일 반괴뢰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설 것이다. 남조선 역적 패당이 끝끝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으며 반공화국 대결을 추구하는 길로 나간다면 차례질 것은 수치스러운 파멸뿐이다. 주체 100, 2011년 7월 30일 평양. 보도를 마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북부로 이동해오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청진, 원산에서 약간의 비가 내렸으며 그 밖의 지방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바람은 동해안 지방에서 동풍이, 그 밖의 지방에서는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 지방에 낮은 층구름과 높은 층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2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7월 31일 일요일, 음력으로 7월 초하루입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북부로 이동해오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는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와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1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신계 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북서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5m 내지 2m로 일다가 1m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서해 해상에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